오늘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심각하면서도 없으면 안 되는, 근데 없으면 안 되는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우리 모두가 원하면서도 못 갖는 것 같은 것. 그게 덕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덕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얻어야 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 어렸을 때 주변 어른들이 내가 못됐게 굴었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덕성스럽게도 생겼네. 그렇게 만난 글자가 덕이에요. 덕성스러운 게 뭘까? 사람이 동그래야 돼. 둥근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말해. 덕이 뭘까? 그렇게 좋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해준 말이 덕성스럽다라면 그냥 예쁘다 그게 아니야. 이거는 귀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라오는 동안에 그 말이 도덕이라는 말이 그냥 안 들렸다니까. 우리 도덕 시간 하면은 거기 덕자가 들어가가지고 나보고 덕성스럽다 그랬는데 그럼 저 도덕은 내가 좀잘 알아야 되는 건가? 덕과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을 이렇게 너무 규격화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틀에 맞춰 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버리더라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책도 많이 읽고 심리학 책 보다가 어느 날 내가 덕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본연의 것이구나. 배워서 뭐 어떻게 해서 지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오히려 다 벗어버려야지 되는 거구나. 쓸데없이 안 것이 없어져야지 사람이 덕성스러워지는 것이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뭐해라 뭐 하지 마라 막 듣다 보면 우리가 나쁜 것에 포커스를 하게 되잖아. 좋은 것에 포커스를 안 하고 자꾸 나쁜 것 포커스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옳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보단 긍정적인 말이 훨씬 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덕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를 다 갖춘 거라고 생각을 해. 긍정적인 단어의 최고봉이다.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단어가 덕이다. 덕은 크다라는 뜻인데, 크다 하면은 그냥 이꼴, 어른. 큰 사람은 어른이다, 성인이다. 그 성인은 어른이라는 성도 되지만 진정한 어른이라는 말은 성자하는 그런 성 있잖아. 성스럽다 하는 그 성인이 돼야 되는 거야. 덕이 없으면 그거 안 되거든. 덕하고 성은 같이 가는 건데 그 성에 또 하나는 완전히 품성을 다잘 갖춘 별이 되는 거야. 네모 3개가 있는 게 그게 품성이라죠. 품이 품자. 그 품이 별자리를 말해주는 거거든. 별이 돼서 탁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품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뭐든지 막 집어넣어서 좀 많이 아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빠져 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술가한답시고 그냥 샥다 벗어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학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에 위선적인 것, 굴레를 씌우는 것 같은 때때로는 어떤 모멸감까지도 느끼는 자기네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막 정해놓고 따르게 만들고 그런 것이 참 이상하다, 나는 싫다, 우습다 이렇게까지 돼버리고 괜히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우리랑 맞지 않는 것이다. 덕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반박할 만한 어떤 뭐가 있지 않으면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덕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덕이라는 한자 글자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사람을 없는 것처럼 함께 한게 있어. 등에 업은 것처럼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포트를 탁 해주는 받들어주는 것 같은 받쳐주는 것. 나는 두인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 더불어가는 두 사람을 상상하게 되는 거야. 이 덕을 볼 때.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덕이 있고 없고가 없는 거야. 상대적이다.
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덕이 있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져.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중요해지는 게 덕이다. 그래서 두인변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는 그 옆에 글자를 보면은 칠자인데 덜 써진 칠자 같은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탁 침을 찌르는 것 같은 거. 그런 것에 눈이 그 밑에 그려져 있는데, 눈을 뭘로 찌르네. 근데 진짜로 옛날 글씨를 보니까, 눈에다 침을 놓는 거야. 침이 그려져 있잖아. 그 침이 이렇게 탁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이구,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고는 마음심이 들어있는데, 그 마음심도 그냥이 아니라, 거기다 막 점까지 콕 찍어가지고, 심이 탁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한참 들여다보니까, 그게 어디서 그런 글씨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갔는가 이렇게 봤지. 그러니까, 눈이 똑바로야 된다. 바른 안목을 가져야 된다.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뜻이구나. 눈에 침을 놨다는 거는 눈이 잘 떠져야 되는 거잖아. 아픈 거잖아. 그런데 굉장히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침을 못 놓는 곳이잖아, 눈은. 그러니까 눈에 침이 딱 가까이 와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집중력 같은 것이 보이는 거지. 그거는 뭐냐? 정확함이 나오는 거야. 정확함이라는 거는 사람이 깝깝할 정도로 막 단단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 없는 이런 정확함이라는 게 아니야. 진짜 그 칼이 아주 날카로워야 하는 것처럼 이것도 정확한 거야. 침을 아무 데나 놨다가는 사람 잡잖아. 똑같은 거거든. 아주 섬세함을 나타낼 때. 우리 눈에 가시라 그러지. 눈에는 조그만 거 하나만 들어가죠.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죠. 우리는 못 견디잖아. 바로 그런 상태.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바르지 않으면 눈에 뭔가 티끌이 들어간 것처럼 그걸 못 보게 되는 분별을 볼줄 아는 눈인 거지. 똑바로 보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받쳐주고 똑바로 보는 눈.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그 사람 마음에 나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상대방에 나를 하느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것처럼 나를 누군가의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그렇게 내가 그 사람한테 영원히 심겨진다면 그 사람과 더불어 평생을 가는 거잖아. 그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사실은. 하느님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를 심어 놓으시면서 사랑을 한 거잖아. 똑같은 거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덕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덕을 이렇게 보니까 두인은 너나 다 보기에, 너도 보고 나도 보기에 다 옳게 보여야지 되는 거야. 그 옳은 마음을 나만 옳다 하면 안 돼. 서로가 그걸 옳다고 봐줘야 하는 거. 너나 나나 다 보기에 옳은 마음을 덕이라 한다. 그거는 이제 쉽게 한번 풀어본 거고. 그 다음에는 눈에 침을 놓듯이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덕이다. 그랬더니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는 좀 너무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게 들리잖아. 그치? 정성을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조심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적극적이지 못해서 어떨 때는 놓칠 때가 참 많아. 그 조심을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야. 조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관찰 속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뭘 잡는다라고 느낌을 손수를 써가지고 그 잡는다는 느낌을 줬지만 그거는 시선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관심으로 잡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정한 관심의 마음으로 잡으면 그걸 조라고 하는 거야. 잡을 조.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그 속에 마음을 싹 심어놨고, 나를 심어놨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를 탁 잡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섬세하게 보살펴 주는 거야. 나를 섬세하게 보살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 그렇지. 어떻게 거부를 해? 하느님인데. 똑같잖아. 하느님이 우리한테 한 거랑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조심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조심을 보면은 세 가지 품성이라고 그랬잖아. 이 네모가 세 개다. 입구가 세 개다. 말하는 입이 많다가 아니야. 하늘에 대해서도 말할 줄 알고, 땅에 대해서도 말할 줄 알고,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줄 아는 그세 가지를 통틀어 잘 갖추어 아는 품위를 갖춘 사람, 품위가 있는 사람. 그 품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야. 한 가지만이라도 빠뜨려도 안 돼. 품위가 안 생겨. 왜냐면은 셋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야 위가 생기는 거야. 삼위일체잖아. 그게 품위다. 그리고 나무라는 거는 그게 이제 나무 위에 붙었어. 나무라는 게이열 십자의 사람인데 열 가지 이룬 사람. 그러니까 어른이 된 거를 나무에 우리는 많이 비유하잖아. 큰 나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나무, 큰 그림자를 드리워주는 나무, 덕이 있는 나무를 큰 나무로 말하잖아. 그런 나무가 already 덕이 있는데 그 나무는 우리가 함부로 못뵐 정도로 뭔지 모르게 뭐가 다 있는 힘이 있잖아. 그 위에 이 품위까지 위에 딱 얹혀져 봐. 별이 딱떠 있는 거야, 그 위에. 품은 별이라. 이 품위가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됐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본보기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심은 거야. 천지인 셋다 깨달아 말할 수 있는 품위 있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배려하는 붙잡음으로 좋은 씨를 심는 일을 조심한다고 한다. 우리가 조심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딱 알맞는 때와 그 무드와 모든 거를 잘 관찰해서 언제 내가 나서고 안 나서고 내가 거기에 누구로 왜 있는지를 아는 그런 상태를 조심이라고 하는 거야. 조심하다 한다는 말과 아주 정갈하고 그리고 좀 똑똑하다 이러면 참 조심하다 이러지. 그런 말하고 같이 가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말을 잘 해주는 거 이것이 덕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덕담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덕은 담으로 가는 거야. 말씀으로 나오는 조심, 이게 다 말씨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성을 풀면 정할정에 정성성이야. 그렇다면 이건 정성이라는 말은 본래 한자를 안 써도 우리말로 이미 있었던 말인 거야.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정의 앞에 쌀미는 열, 십에 팔을 두번쓴 거라 그랬잖아. 열이 팔팔 나는 거를 말해. 그러니까 쌀을 먹으면 우리가 열량이 들어왔으니까 열량을 발산해서 힘이 나는 거, 그것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열이 팔팔, 그 다음에 날생자 밑에 그 정성스러울 단이라든가 붉은 단, 그 우리 단전이라고 하는 그 단자를 딱 써준 거야. 글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성스런 마음이 살아나와. 팔팔하게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런 거를 기운, 에너지, 영이라 한다. 그걸 정이라고 하고, 우리를 있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힘이다. 이런 뜻이고, 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참되다, 삼가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매울신이라는 거, 아프게 침 놓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원이 매울신 밑에 입구가 있는 건데, 말침을 놓는 거야. 말로 침을 놔주는 걸 우리는 말을 한다. 그래서 말씀이다 그랬어. 말이 쓰다. 매운 것과 쓴 거는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운맛을 쓴맛이라고 하는데 너 쓴맛 봤구나. 매운맛 봤구나. 그러잖아. 어떤 일을 힘든 거를 겪었을 때. 그런 것이 쓴게 약이다. 매도, 매를 맞는다는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 매를 치는 거. 사랑의 매. 이런 거다 이거 여기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래서 그 신, 매울 신자와 입구가 합쳐서 말씀언이야. 이 성자는 이룰 성은 사람과 창 무기를 들고 있는 거야.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이미 잘 갖추어진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사람들을 다듬어 주는 무기인 거야. 칼이 되든 낫이 되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를 내가 도구가 된 거야.
하느님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러잖아. 나를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말로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된 거를, 그를 이루었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그를 정성스럽다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게 들어있는 거야, 이 속에. 이 정성이라는 말에. 정성을 뭐 그냥 밥을 열심히 차려주는 거, 이것도 좋아. 그것보다 더 좋은 건, 그 사람한테 꼭 맞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알아진 그것에 내가 한마디 해주는 것이 정성이라는 거지. 이 성자를 풀어보면 사람을 가르치고 다듬어주는 참된 마음, 조심스런 가르침의 말을 성이라 한다. 정성이라는 말이 무엇인 줄 알고 나면 이 덕이 무엇인지는 절로 알아지는 거잖아. 그 덕을 이제 그렇게 정성과 조심으로 풀어봤잖아.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한다. 이 정이라는 말이 곱다, 깨끗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풀어져. 그러면 그 곱다라는 거는 아주 우리 밀가루가 곱다 그러면 아주 가늘다. 이런 뜻이잖아. 섬세하다. 우리 인간이 특히 여성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 섬세함이라 그랬어. 그것이 남자보다 여자가 갖출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갖고 태어난 그런 이 덕목이란 말이야. 이 섬세가. 그 섬세를 풀어보면 간을 섬에 간을 세야 다 가늘다야. 그런데 거기에 실세자가 다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 섬유할 때 섬자잖아. 실로 막 짜잖아. 짜고 엮는 거야. 그리고 이 세도 세밀하게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것 같은 걸 느끼게 하잖아. 가늘섬과 가늘새를 딱 두고 봤을 때 그냥 살피는 일이라 그랬잖아. 살과 피가 되는 것을 살핀다 그랬지. 그 피, 실핏줄의 역할을 말해. 실핏줄의 역할, 이걸 섬세함이다. 우리가 진짜 어디 하나 죽은 세포 하나 없게 실핏줄이 다 가서 닿아야 미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만큼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끝까지 다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런 마음. 실핏줄이 마지막 끝까지를 우리 몸을 다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는 그런 관계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지. 그게 섬세의 뜻이야.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두고 나서 짝짓기를 제대로 못 해놓은 것들이 꽤 많아. 아름답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여자가 이쁘게 꾸며야 되고 뭐 그림 아름답게 그려야 되고 아름다운 소리 이런 거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근본은 생각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생각부터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생각에서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거야. 아름다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아름답다는 알다운 생각이거든. 나다운 생각, 제대로 하는 생각. 저대로, 나대로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해. 알다운 게 아름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만 그림도 아름다움을 그릴 수 있고, 뭐든지 하는 게다 아름다운 행동도 되고, 다 아름다운 말이 되고, 다 되는 거지. 생각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남의 거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답게 해야 된다. 그게 출발인 거야. 아니면, 나를 또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 저 사람, 저 사람 다 있는데 왜또 군더더기처럼 왜 세상에 나를 만들어 냈겠어? 내가 특별하니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남다면 안 돼. 그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아봤자 내가 못 도와. 나는 나다워야 그 남한테 보태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다워야 한다. 그래서 뭐가 나는 다른가를 찾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사실은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일률적으로 다 예쁘게 꾸며놓은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생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다민족,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라야. 그게 미국인 거야. 미, 아름다울 미. 그 다음에는 맑은 마음이야.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아름답고 나다운 것이 좋은데
거기다 군더더기 하나 또 붙일 게 없잖아. 때가 묻을 이유가 없잖아. 뭐 이것도 저것 갖다가 치장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맑을 수밖에 없어. 투명할수록 나야.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줘야 나야. 있는 그대로 내가 조금 이런 거 모자라고 저런 거 모자라도 달라서 아름다운데. 너는 내가 모자란 거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네가 좋아. 대신에 나는 이거 있으니까 나는 또 너한테 좋을 거야. 이렇게 서로가 맑은 마음으로 서로를 봐주면 그러면 우린 다 갖는 사람이 돼. 그게 맑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경쟁을 해서 내가 쟤보다 이겨야 돼, 나 1등 해야 돼 하고 공부하는 마음은 그거는 정말로 불쌍한 마음이야. 내가 그 사람들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뭐를 한다는 마음은 참 더러운 마음이야. 맑은 마음이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보면 난 그걸 사주고 내가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또그 사람이 사줘. 사고 팔고 주고받는 거. 그거를 주고받는 관계가 될수 있게 우리는 맑아야 돼. 그래서 수수하다야. 맑은 것을 수수하다 그러지. 수수함은 그렇게 맑게 서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말해. 그래서 소박할 소자가 수수하다야. 그 소박할 소자가 맑다라는 뜻이야. 맑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내가 있는 그대로 나로서 가치가 생기는 것. 이걸 수수라고 한다. 돈 주고받는 거 아니야. 마음을 주고받는 거야. 그 나를 살만해? 그랬지. 그런 말이 사고 팔수 있을 만큼 주고받을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지. 사람 부자가 최고 부자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고운 정성. 곱다라는 건 가늘다고 그랬잖아. 곱다는 섬세하니까 가늘다. 그 고운 정성이라는 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 아까 했으니까. 얼마나 고와야 되냐. 이쁜 사람 보면 곱다 그러는데 뭐 눈, 코, 입이 이뻐서 고운 게 아니야. 어때야 곱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여자 이야기만 하자고 남자한테 곱다 그러면 좀 싫어할 거야. 그런데 여자가 곱다 그러면 최고의 칭찬이야. 그래서 그 고운 정성이라는 거는 진짜로 내 마음을 누구한테 언제나 만나는 그 순간순간 누구한테든지 선물할 수 있는 마음 있잖아. 다른 물건이 아니라 나를 선물로 내는 사람을 곱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참된 가르침이라. 이 참이라는 것이 아까 그 성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참은 그냥 안 이루어진다 그랬어. 참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갖추어야지 이루어져. 그래서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 이룰 성하고 같이 가는 거야.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 공부라는 건 뭐냐? 나를 가르치는 일을 공부라고 해. 그걸 다시 풀어주는 거야. 공부는 내가 나를 스스로 가르치는 작업을 오래 하는 것을 공부라고 해. 공자가 공들이다야. 공을 어떻게 들이느냐? 하늘과 땅을 잇는 꼿꼿이 서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나 있습니다. 어떻게 반듯하게 서 있는 거를 공이라 해. 그런 사람은 솜씨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장인이 되는 거지. 왜 솜씨가 생기느냐? 그런 사람은 하늘의 힘을 받고 땅의 그 기운을 얻었는데 뭐를 못할 게 있어? 무슨 큰 일을 하거나 무슨 큰 작품을 할때 하늘이 돕고 땅이 안 도우면 난 일을 못해. 사람까지 도와주면 더 좋지. 그렇지만 내가 사람이니까 일단은 혼자 집중할 때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그 작품을 왜 하는가의 그 뜻과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재료는 땅에서 나온 것들이야. 재료와 내 솜씨가 합쳐졌을 때에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지. 아름다움은 그렇게 창조되는 거다. 그걸 난 작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래서 그거는 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런 공부를 통해서 공부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은 책만 읽은 공부다. 아니야. 작품을 하는 사람은 작품을 하고 음악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를 하고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다운 어떤 대상이 있어. 나하고 제일 잘 맞는
나한테 주신 그 탤런트에 맞는 그걸 찾아내면, 그 친구를 찾잖아. 그러면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친구가 나를 가르치는 거야, 결국은. 그 가르침을 받아보면 결국 나중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 옛날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니면 독학한 사람들이 좀잘 가르친다 그랬잖아. 그 가정교사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그것보다는 진짜 하나하나를 깨우쳐주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 잘 깨우쳐주고 그런 선생님들 참 많았어. 옛날에는. 지금은 좀 몰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되 이제 우리가 좀 알잖아.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알아. 그리고 나는 좀 뭔가 뚫어버린 눈 힘도 생겼어. 그리고 상황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느껴.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살아봤으니까 남한테 정성스럽게 뭐 하면은 사람들이 또 감사하는 것도 보였고 그러니까 이거 되고 있구나를 알아.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요. 선을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참견하게 돼. 참견하는 것이 어른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흉측한 일이야. 어른이 되려면 참견을 안 해야 어른이 되는 거야. 근데 어른이 됐답시고 참견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세대 간의 차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어. 나이가 자기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친구가 절대로 못 돼. 엉터리 어른.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전화 잘하지. 젊은 사람이 뒤돌아가면서 그런다고. 왜냐하면 삼가는 행동을 안 보였기 때문이야. 제일로 보기 좋은 게 알면서도 절제하고 들어주는 마음. 먼저 그걸 거기다가 막 대놓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는 거를 끄집어내게 이렇게 참고 들어주는 사람. 요게 진짜로 삼가하면서 내가 먼저 배웠다고 거기다가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다 가르쳐주고 나잖아? 그러면 어쩌라고? 거기까지를 소화를 하고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그 소화하다가 평생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떤 힌트는 주되 그리고 그 길은 잡아주되 스스로 하는 거를 봐주고 기다려주고 거기에 또 인정해주고 알아봐주고 이렇게 하는 걸 삼간다고 해. 그거를 정성이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 우리가 조금만 뭘 알아도 막 말하고 싶잖아. 근데 삼가함이 없이 말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삼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무엇을 많이 하느냐? 우리 이제 이런 인터넷 같은 데 보거나 뭐 하면은 좀 안다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비방을 해. 이미 다른 사람, 자기네들과 비슷하게 뭔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그 사람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것이 삼가하지 못하는 행동이야. 삼가함이라 뭐냐? 그 사람이 그만큼 저만큼 공부를 해서 저만큼을 밝혀주고 있으면 그거를 감사히 들어야 돼. 일단 들어야 돼. 듣고 아, 저 사람도 저만큼까지 왔구나. 아, 저 사람이 저만큼 하면서 저만큼 씨를 또 뿌리고 힘을 뿌리니 세상이 이만큼 또 준비가 돼 가겠구나. 고맙다. 이럴 때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보태기, 서로 보태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때에, 말을 삼가하는 사람이 될 때에 자기도 그런 비난을 안 받는다. 그래서 삼가하는 행동은 참 중요하다. 그 행동 속에는 말도 들어가, 사실은. 그 다음에, 열렬한 사랑. 이거 참 진짜 대단한 거야. 우리 사랑 대충 하잖아. 계산하고, 눈치 보고. 사랑만큼은 그냥 불살라야 돼. 나를 살러야 돼. 나중 어떻게 되는지 그건 뭘 걱정해. 사랑만큼은 그렇게 해야 돼. 절대로 이렇게 그 조심하고 이 조심 다른 거야. 사랑할 때는 조심하는 게 아니야. 사랑할 때는 이런 조심을 하되, 응? 이런 품위 있는 이런 주기 좋은 씨를 심는 거는 하는 거야. 씨를 심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심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거는 조심이 아니라 경계하라는 소리야. 그 경계하는 거는 분별력으로 좋긴 좋은데
그런 분별력으로서 뭘 아직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 분별을 다 넘어서가지고 내가 찍었잖아. 소중하다고 찍었잖아.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슨 계산이 앞서고 뭐가 어쩌고 이거 그거 하면은 이거 아니라 그랬지. 그치? 사랑만큼은 열렬하게 해야 된다.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해야 된다. 열이 막 훨훨 나게 해야 돼. 막 뜨겁게. 뜨거운 안녕하지 마. 뜨거운 사랑해. 안녕도 만날 때 안녕하면 되지. 뜨거운 안녕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 마음에 열이가 없으면서 누구를 만나면 우리는 시체하고 만나는 거야. 죽은 거는 따뜻하지 않다. 열이 없어. 그거는 시체야. 그런 사람들과 왜 만나? 몸에서 열이 안 나는 사람 있잖아. 열이가 없는 사람. 따끈따끈 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조금 이따가 오세요. 좀 덮여줘서 오세요. 그래. 내가 덮여줄까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좀 나중에 뵐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기는 따뜻하지 않고 열이도 없으면서 난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상하게 냉정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지. 그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사랑은 뭐라 했어? 사랑은 생명이신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을 있게 하는, 그건 뭐야? 살리는 힘.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내 앞에 사람을 내가 그 순간 살리지를 못하고 죽이고 있다면, 그거는 살인자야. 우리 목숨만 끊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의 싹을 자르고 있잖아. 자라는 아이들의 영의 싹을 자르고 있는 아픈, 냉정한 소리 탁탁 해버리는, 이런 거는 순간순간 살인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거 꼭 명심해야 돼, 사람들이. 사랑은 뭐 대단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나는 그 순간 그 사람과 이런 따뜻함을 나누는, 열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열렬하게 사랑해라. 혼자 안 돼. 열하게 사랑해라 이거 안 돼. 열렬하게 두 사람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그래서 열렬한 사랑이다. 그다음에 섬세한 배려는 핏줄처럼. 마지막 우리 손톱 죽어서 죽은 껍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절로 그렇게 떨어져 나갈 건 나가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도 공급을 해주잖아. 그런 배려. 정말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땐 나가더라도 나로서는 마음을 끝까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올때또 기다려주는 거야.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대표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대표줄 능력이 없으면서 뭐를 하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런 걸 보고 간섭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내 주변에서 같이 있다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떤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이 생겼어. 그런 자식도 있어. 뭔가 안 되는, 자기 맘대로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끝까지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로 배려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은혜에서. 그 다음에 바른 관찰. 관찰 이야기 해줬지? 조금 떨어져서 내가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봐야 돼. 어떻게? 찰은 또 더군다나 아주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보라고 그랬잖아. 재단을 꾸미듯이. 그런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 믿음의 말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 하느님 믿는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야. 상대방이 나를 믿게 말을 해야 된다. 내 행동과 모든 삶이 안 받쳐주면 누가 내 말을 믿어줘? 그런 믿음의 말을 해라. 그러니까 말이라는 속에 결국은 행동과 생각과 뭐 삶과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이지. 결국 그 사람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말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말이 말 마지막이야. 이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야. 마지막 말. 놀랍지, 그것도? 그런데 이런 것이 그래서 어떻게 갖춰져? 아름다운 생각, 맑은 마음, 고운 정성, 삼가하는 행동으로, 그리고 잘 관찰하면, 바르게 관찰하면, 내가 갖춤을 갖게 돼. 그러니까 덕목이 있는 사람이 돼. 갖춤의 덕목. 요런 갖춤이 있는 사람으로 어른이 되는 거지. 갖춘 사람은 어른이라고 했다 그랬어. 그래서 그런 갖춘 사람이 되는 덕목이 요거 다섯 개로 이제 친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은, 그것만 갖추면 뭐해? 덕분입니다 소리를 들어야지. 덕분입니다는 뭐야? 덕을 나누어야 생기는 거야. 덕은 나누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덕분이야. 안 나누면 가치가 없다고. 나누라고 크게 키운 거야. 그래서 큰 거야. 우리가 자란 거란 말이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커서 다 주잖아. 나중에 땔감으로까지 자기를 다 주고 가잖아. 이거하고 똑같이 되라는 소리거든. 그럼 나누는데 어떻게? 참된 가르침을 하는 것이 첫째. 내가 배운 대로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거를 열렬한 사랑으로. 정말로 아끼고, 정말 좋아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다 붙여봐. 그걸 사랑이라고 해. 왜냐면 우리 화초 하나를 이뻐해도 그것 죽을까봐 막 안절부절하지. 그 살려야 하거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좀더 살았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된 거야. 우쭐해지는 거잖아. 그렇게 열렬한 사랑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는 우리 좀 무뎌져. 불에 태웠어. 그 너무 뜨거우면. 그러니까 섬세함을 잃기 쉬워. 그래서 또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지만 세밀하게 마음들을 서로 들여다보면서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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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내가 참이라 느끼지 않는 말은 입에 담지를 않아야 하는 거야. 그것이 진짜 내가 참이고 진리라고 믿지 않는 것. 정말로 옳게 깨쳐진 어떤 생각이 아니라면 그저 여기서 들었고 저기서 들어서 그냥 뭐 아는 것 같은 것. 이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오랜 생각 속에, 정말 나기 때문에 내 뇌로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서 소화가 다 돼가지고 다 돼서 나온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그 산물이, 그 과일이, 열매가 말이다. 실로 말할 수 있다. 진실로 말할 수 있다. 진리를 열매로 말할 수 있다. 실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딱 맞아 떨어지잖아. 사람과 자연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린 넘치도록 받았잖아. 그 은혜에 감사할 때그 주신 알, 나, 혹시 그 나다움을 마음씨, 말씨, 솜씨, 맵씨로 새로 난다. 그 감사를 안 하면 내가 새로 날 수가 없어. 어떤 거든 정말 감사합니다가 될때 그건 내 것이 된 거야. 그럼 내 것이 됐다는 걸 어떻게 해? 증명해 보여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행동으로 살고 삶으로서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안 믿어. 그래서 그씨좀 봐봐. 마음씨, 말씨, 맵씨, 솜씨, 무슨 씨, 아가씨, 박씨, 씨. 우리 씨야. 씨 알맹이 씨. 그래서 다 씨라고 불러. 그리고 우린 종자. 이런 종으로 태어났어. 우리 인간 종이잖아. 그게 씨 종이야. 다 씨야. 그런데다가 핵이라 그러지. 우리 요새 핵 갖고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 핵도 씨 핵이야. 핵이라는 게 아니라 씨야. 그러니 하느님이 내려준 그 씨를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어딘지 몰라.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몰라.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어떻게 찾아내지? 경도 위도로 찾아내지. 지구상의 경도 위도로 찾아내지. 위는 우리야. 평행. C는 위에서 내려온 C줄이야. 하느님이 주신 C줄. 위가 C줄 위야. C, 실사자. 그걸 위사라고 해. C줄, 날줄. 날줄은 내가 가는 것이 날줄이고, 나에다 리을 해가지고 가는 거고, 내가 만들어서 엮어. 하느님이 C줄을 내렸어. 그거를 엮어서 이 섬세한 천을 짜는, 하늘을 짜는 게 우리 일이다. 그래서 우주, 하늘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작품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우주에 기록되고, 하늘의 천을, 태피스트리를 멋있게 짜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의 삶이 그대로 거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고, 이미 반짝이는 건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름답게 해놓고 가신 거야. 그 사람들의 기록인 거야. 그렇게 이 씨를 생각해봐.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냐? 주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 그 은혜가 참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독교 말로만 들리잖아. 그거는 아니야, 사실. 근데 그게 거기에서 초점으로 하는 말이라는 건 맞아.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왜냐? 은혜해야.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못해. 우리말이 없어. 그게 우리말이야. 은혜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따로 쓸수 있는 게 없고, 이렇게 쓴 것이 은혜고, 한자나 우리말이나 똑같이 은혜야. 그러니까 한자가 우리말이지. 같은 뿌리다. 은혜 속에 그 위에는 인이라는 게 있어. 그게 원인, 인이라는 건데, 그 인은 씨라는 뜻이야. 씨를 심은 대로 난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걸 인과응보, 이 인자야. 씨를 마음심이 심었다라고 그랬잖아. 씨를 심으셨다가 은이야. 우리를 내셨다가 은혜의 은이야. 우리를 안 내시면 은혜는 없는 거야. 우리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는 은혜라는 걸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우리를 살게 하신 게첫 번째 은혜. 그런데 그냥 살게만 하셨느냐? 사는 걸 도와주시려고 이 해자는 그 위에 전자가 돌리는 것. 오로지 전이라 그랬어. 오롯. 물레 돌리는 거라 그랬잖아. 물레를 잡는데 이것도 실을 잡는 거야, 실. 시줄을 찾아 내시는데 물레는 한쪽으로만 돌려야 돼. 그래서 오로지라는 뜻이야. 오로지 한쪽으로,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겠다는 한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잡아주고 계시는 그 손, 멈추지 않는 오롯한 사랑이 해야 얼마나 아름다워. 은혜. 그거는 하느님다운 아름다움이야. 하느님을 우리가 하느님같이 만들어 주셨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다움이 알다움이 아름다움이라면 하느님다움도 알다움이 아름다운 거야. 하느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데이 원 하고 주무셨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내 삶을 아름답게 나답게 살고, 오늘 나참 아름답게 살았다 하고 하루 쉬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정말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준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질까. 그래서 덕이란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일이다.